요즘 주식 많이 하잖아요. 그거 안 돼. 안 돼요? 네. 안 돼요? 그거 하면 안 돼. 그런 거 하면은 쫄딱 망해. 쫄딱 망해. 오케이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산신한매당입니다. 네. 이제 오늘은 이제 양띠분들 운세 알아볼 차례죠. 예. 일단 양띠분들 전체적인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오늘 어떤지. 양띠는 올 해운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년하고 이제 충돌의 기운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충돌의 기운. 충돌. 충돌한다 이거지. 아. 이제 서로 충돌을 소하고 양이니까 충돌의 기운이 좀 있어. 있으면서도 그래도 운은 있어요. 아, 그래도 돈도 들어오고 뭐 좋은 일이 있어. 양띠도. 어, 좋은 일 있어요. 네.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나이대별로 어떤 분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좋은 기운이 또 들어오는지 한번 나이대별로 말씀해 주세요. 첫 번째 나이. 첫 번째? 19살은 뭐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. 그쵸. 네. 양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괜히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근심 걱정이 많아. 자면서도 자다가도 근심 걱정. 내일은 뭐 어떤 친구를 만나고 뭐 어떤 그런 것도 근심이야. 그렇죠. 예. 그냥 그런 거 저런 거가 근심이 많아 양띠는. 중요한 건 19살 양띠분들 올해 수능인데 예. 수능 어떻게 좀 자기가 준비한 만큼 잘 볼 수 있을지. 해운년하고 충돌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 준비하고 저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이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. 그럼 돈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괜찮아. 괜찮아요. 예. 다음 나이? 예. 31. 남과 다투지 말아야 돼. 남하고 다투면 이제 큰일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. 그냥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. 조용히. 예. 운은 있어요. 운은 있어요. 예. 다투지만 말고 조용히 살아라. 그런 게 있어. 31살. 31살 분들. 예. 이 31살이면 아무래도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분들 좀 직장운이라든지 뭐 취업은 이런 건 좀 어떻게? 그런 거는 돼요. 아 돼요? 네. 대박의 행운도 있어. 대박. 대박의 행운도 있어요? 네. 어, 어떤 행운인지?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직장도 아 여기가 됐네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뜻밖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좋네요. 네. 43살. 43. 하여간 43살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양띠인데는 역마살이 다 들었어요. 양띠들은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을 하면 좋아요. 좀 많이 좀 움직이는 직업을 네. 가지시는 분들이 좀 대박이 날 것 같다. 네. 뭐 많이 움직여야 돼. 많이 움직여야 돼. 그렇게 하고 상업. 대부분 양띠분들은 글쎄 왔다 갔다 아니면 장사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사무 보거나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. 요즘 주식 많이 하잖아요. 그거 안 돼. 안 돼요? 네. 안 돼요? 그거 하면 안 돼. 그런 거 하면은 쫄딱 망해. 쫄딱 망해. 오케이. 다음 나이 55세. 55세에도 이 장사를 하고 왔다 갔다 양띠들은 대부분 왔다 갔다 해. 역마살이 들어서. 55세 나이를 가진 네. 사람들. 만약에 양띠가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집 장사 같은 거를 하던가 땅 장사를 하던가 뭐 이런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역마살이라 그런 거를 하면 좀 대박이 나. 아. 그런 건 대박의 기운도 있어요. 아, 대박의 기운이야. 네. 그 다음 나이 마지막 67세 분들. 네. 67세 되는 분도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 괜찮겠어요. 아,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야 그것도. 그것도 그 부분도. 다 대부분. 67세도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 사주에 역마살이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괜찮아요. 근데 67세면 어쨌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. 좀 걱정되는 건 건강 쪽으로는 뭐 문제는 없을까요? 이제? 올 해운년은 건강 쪽으로 조금 부닥치는 해운년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 좀 있어요. 요새는 이제 약이 좋잖아요. 네. 병원도 좋고. 그러면 이 67세 병원에 갈 수는 나와. 아, 그러니까 67세 부모를 둔 자녀가 있다면은 미리 부모님 데리고 한 번쯤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아,
그렇죠. 근데 자기의 마음껏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막 신나게 하면 안 아파.